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딱 한 달 전에 우리 그 시험 봤던 게 이제 오늘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거의 비슷하게 자, 금방 또 이제 시험 보고 또 자, 우리도 발표할 거니까 한번 신경을 좀 많이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겸업을 자, 77페이지 한번 간단하게 자, 꼭 한번 이제 예습 한번 해보고 복습 한번 해보고 자, 한번 정도 이제 돌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복습해서 자, 내용들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겸업은 한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자, 요거 이제 작년도 문제가 이제 소개가 좀 돼 있고요. 저 뒤에 이제 올해 문제는 저 뒤에 이제 한꺼번에 40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꼭 매년 겸업 중에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꼭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77페이지 쭉 아래 보실까요? 중간 아래 와서 이제 가로 1번.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한 문제, 겸업. 바로 이제 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6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용도를 꼭 바꾸니까요. 무슨 용도? 상업용. 근데 꼭 여기다가 농업용, 그리고 공업용. 자, 문장 내용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내용은 아예 볼 건 없습니다. 상업용인데, 농업용이다, 공업용이다. 자, 우리 칠판에다가 썼던 것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문장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 자,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 이런 구분은 꼭 개론에서도 시험 문제가 거의 꼭 나옵니다. 뭐,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 그리고 연립. 그 뭐 4계층이네 660이네 그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못하면 그건 말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고칩니다. 등기가 한 사람한테 등기가 두 사람 이상한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임대관리 자, 올해도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임대업 그려놨습니다. 자, 임대 뭐라고요? 관리 관리입니다. 자, 관리지 뭐라고요? 임대업이 아니다. 자, 문장 정말 짧으면은 다 이상해집니다. 너무 세져서, 게임단. 자, 관리 등. 그리고 부동산에 또 여기다가 관리업. 관리업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관리대. 꼭 나올 문장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대행. 자,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는 관리대행이나 분양대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게입니다. 토지는 안 됩니다. 그죠? 토지 안 되고 건물. 자, 건물도 상업용하고 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하고 주택. 뭐 공장이나 농업용이나 그런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자,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됩니다. 내용 아예 안 나옵니다. 상업용인데 공업용, 농업용. 자, 임대관리인데 임대업. 그리고 관리대행인데 관리업 그러면 X. 자, 문장 아주 표가 안 나니까 꼼꼼하게 정말 봐야 됩니다. 자,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매년 나오고요. 자,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두 번째 컨설팅. 이런 컨설팅은 이제 우리도 한번 자, 우리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컨설팅 해주고 보수 따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 말고 컨설팅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저기 기획부동산 말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가로 2번 보실까요? 부동산의 이용. 근데 저 끝에 이제 상담 그려야 됩니다. 요즘 무슨 이용업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나와봤는데 이용상담. 바꿔봐라 그입니다. 건물을 맨날 그냥 주택으로 쓰냐고 상가로 한번 써봐라 그입니다. 아니면 상가를 원룸으로 바꿔봐라 그입니다. 대학생들 많고 직장인들 많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원룸으로 바꾸는 게 수익률이 더 나옵니다. 방 쪼개갖고 몇 개 해놓으면 괜찮을 수가 오히려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슨 상담? 개발 상담. 땅 놀리지 말고 개발해봐라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땅을 정말 개발해서 쓰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무슨 개발행위 허가 이런 것들 많이 배우실 겁니다. 땅을 어떻게 개발하냐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 관한 뭐라고요? 상담. 그러니까 여기다 또 무슨 거래업 그리고 개발업 그리고 이용업 그러지는 말라는 겁니다. 개발업은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자 상담 그러면 아예 안 되고요.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관한 상담, 정보 제공.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1번, 2번 아예 뭐 내용 볼 건 아예 없을 정도고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아래쪽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누굴 대상으로 한 이걸 또 아예 통으로 빼버리고 중개업에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 대상이냐고 그럽니다. 개업한 사람
자, 소속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임원도 안 되고, 사원도 안 되고. 자,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뭐, 공인 중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 X, 주내셔야 됩니다. 개업한 사람, 뭐, 창업 준비 중인 그것도 안 됩니다. 개업한 사람, 꼭 주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개업 공인 주사를 대상으로 한, 뭐, 중개 누가 할 건데? 개업계입니다. 개업했던 사람입니다. 종업원도 안 돼, 임원도 안 돼, 사원도 안 됩니다. 자, 중개업의 뭐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외고, 경영한 사람 누구게? 개업, 고기업을 꼬내셔야 됩니다. 문장도 짧다, 통으로 짧다 그러면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겠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자, 4번은 우리 첫 번째, 자, 앞장에 있었는데, 자, 출발은 똑같습니다. 내용만 다릅니다. 여기도 이제 상업용, 그러니까 여기도 농업용, 공업용 그러면 안 되고요. 무슨 용도?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 여기까지는 똑같죠. 아까는 관리대행, 주택관리사가 하는 관리대행계입니다. 자, 적은 것들은 주택관리사가 안 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뭐, 이런 상가도 주택관리사가 관리 안 할 거니까요. 우리가 관리해 줄게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세대수가 꽤나 많습니다. 뭐, 이런 건물도 하나 이제 좀 관리대행 또는 분양대행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수익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주택의 무슨 대행? 분양대행.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분양업 그러면 또 말이 안 됩니다. 분양대행. 남이 지어놓는 거 분양만. 분양만 대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양대행 중개보수도 적용이 안 됩니다. 알아서 받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가로 5번에 보실까요? 여기 이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알선인데, 거기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업무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자,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볼까요? 중개 의뢰인이 부탁을 하면은, 어차피 이사원이니까요. 무슨 업체? 도배나 이사. 업 그러면 안 되고요. 뭐라고요? 업체 소개. 전화번호만 기입니다. 자, 전화번호만 알려주세요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소개. 그 소개 대신에 운영 이렇게도 나와봤습니다. 자, 문장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뭐 다른 문장 뭐 바꿀 것도 없고 없죠. 아니면 또 소개를 버리고 이사업체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됩니다. 자, 도배업체, 이사업체, 소개. 소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소개. 요거 뭐 돈 받기도 어렵겠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옆에 이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뭐라고 용역에 여기다가 제공 그러면 안 됩니다. 또는 용역업도 시험 문제 나와봤습니다. 뭐라고요? 용역에 알선. 우리 알선은 그냥 소개 같은 요게 바로 이제 알선이지. 뭐 용역에 제공. 자, 제공은 도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삿짐을 나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소개 그리고 알선. 자, 소개하고 알선이 아주 두 군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바꿀 데 없어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이해되면은 요걸 다 한 문제 맞출 거야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이제 매수 신청되는 가장 마지막 시간에 약간 짧게 한번 볼 겁니다. 변호사 안 부럽다. 법무사 안 부럽다. 딱 두 사람이 매수 신청 대리하면서 보수를 받았습니다. 법정에 가서 대신 낙찰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섯 번째로 갈까요? 경매나 그리고 공매 대상 부동산. 근데 경매나 공매는 약간 위험합니다. 권리 분석 잘못하게 되면 인수할 게 엄청 생깁니다. 막 몇 억을 또 한 거. 그럼 차라리 입찰 보증금 몇 천만 원 날리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신청. 여기서 권리 분석이라든지 취득의 알선. 그리고 이제 무슨 신청,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 이제 요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요 조금 좀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오네요.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이거나 뭐라고요? 권리 분석. 요 권리 분석도 나와야 됩니다. 취득의 알선. 요 문장이 통입니다. 요게 맞는 문장입니다.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 자, 권리 분석하고 취득 알선 뺐지만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아주 뭐 복잡하게는 안 나오니까 이것도 가능해집니다. 권리 분석 50만원, 취득 알선도 50만원. 그리고 이제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이 된 낙찰되면은 감정가에다가 1% 저 뒤에 나올 거고요. 남제 최저 매각 가격의 1.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 2억 그러면 2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2억 그래봐야 8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양타 쳐봐야 160만원 밖에 못 받아요.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교통비도 따로 받고, 권리 분석도 따로 받고, 아주 쏠쏠합니다. 기억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예 그냥 너무 이제 공부하시다가 좀 질려갖고 경매 한번 해보세요. 아주 경기를 일으키십니다. 경매그로 마주쳐 막 경기를 일으키십니다. 아주 괜찮은데 정말 아주 괜찮을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자 시험 끝나고 나면 정말 경매도 한번 배워보시고요. 그리고 땅도 낙찰을 받아보고 우도 정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예 허덕이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안 쫓겨납니다. 맨날 그냥 월세 내는데 허거 아예 헐레벌떡 하게 되면 사무소 막 때려치우라고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돈 잘 벌면 그냥 아예 남편도 그냥 아예 조용히 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서 이제 82페이지 이제 분사무소가 한 문제가 반드시 자, 옆에 있는 83페이지 저 분사무소 중간 아래 보시면 분사무소가 한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자, 사무소도 내용이 꼭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계셔야 됩니다. 누가 사무소를 막 여러 개 둔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도소 가요. 교도소 됩니다. 그리고 파라솔 같은 거 막 쳐놓고 전단지 나눠주시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앞쪽은 좀 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무소 여러 개 못 둔다. 법인은 여러 개 둔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그 박스 아래쪽에 이제 82페이지입니다. 중개사무소에 설치. 하여튼 한 문제가 나온다. 특히 뭐 분사무소 같은 것은 통으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사무소 잘못도 뭐 교도소가. 라고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로 2번에 이제 중요한 문장이 있고요.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몇 개냐? 사무소는 몇 개만 둘 수 있다고요? 한 개에. 한 개만. 저기 첫 번째 끝에 가시면 한 개가 있을 겁니다. 그 한 개는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두 개 이상 둘 수 있다. X. 야, 그 사무소 아예 규제를 안 하게 되면 돈 있는 사람 사무소를 아주 쫙 깔아버릴 겁니다. 세종시에다가 어느 건물에 그냥 다 중개사무소를 막 집어 넣어놓을 겁니다. 독점하면 안 될 겁니다. 한 개만. 한 개만 둬라. 자, 면적은 안 따질 건데 무조건 사무소 개수가 몇 개라고요? 한 개. 그리고 어디다가 둔다고요? 시도 그러면 안 되겠죠. 시공구에다가 하나만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도 17개밖에 안 됩니다. 시공구는 240개가 넘어갑니다. 자, 그 정도로 저기 아래쪽에 정말 제주도까지 시군구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시공구마다 하나를 둘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남제 뭐 동그라미 1번 나중에 또 볼 거고요. 근데 2번 예, 요겁니다. 천막 같은 것을 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무소 놔두고요. 저기 모델하우스 앞에다가 아예 천막 치워놓고 이거 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임시 중개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방송에서는 떴다방. 다 방이 떴다 거기입니다. 우리 막 비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비꼬는 소리입니다. 저거 아주 방이 떴다 거기입니다. 투기 조장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교도소 보내버릴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 요건 이제 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도 쇼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쉽겠죠. 아니면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 허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거기입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뭐 시험장 가보면 없던 소리 막 소설을 막 써놓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꼭 있는 것처럼. 생각되실 건데 큰일 납니다. 아니면 또 선생님 얘기를 안 해줬나 그런 소리 하시면 아주 큰일 납니다. 혼자 괜히 그냥 2박 3일 고민하시고 아주 종칠 수가 있습니다. 괜히셔야 됩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천막 그 밖에 이제 이동 용이했던 막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점심 먹으면 저기 있고 또 오후에는 또 저기 있고 막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용이야 임시 중개 시설물 우리 법에다가 떴다방 이러면 아예 그냥 모양이 안 나니까 요거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설치할 수 없다 하게 되면 저기 이제 옆집에 옆에 페이지 나옵니다. 1학년 1반 6번 나올 겁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 6번은 시험 문제일까 하면 아예 아니겠지만요. 요것도 이제 한번 점검해 놓으시면 여기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우리 시험 문제일까 하면 아예 아닐 거고요. 83페이지 이제 자, 중개, 이렇게 중개 사무소는 하나만, 이렇게 중개 사무소는 좀 한 개만 두셔야 됩니다. 한 개를 두셔야 되는데. 근데 요 형태에 따라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우리 이제 A 같은 형태, 두 번째 B 같은 형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처벌 받을 수도 있고 처벌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그럼 이제 야 여기 이제 아예 그냥 아주 따끈따끈한 이렇게 아파트가 아주 여러 세대 지어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예 가리질 않았고 여기다 이제 우리 개업공인회사가 이제 우리 가비랑 개업이 이제 앞에다가 이제 의자를 이제 한 5-6개 이렇게 쭉 해서 의자를 딱 나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앉아서 그냥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파트 관심 있으니까요. 자 A, B, C 막 여러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앉아보세요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뭐 매매 금액 얼마 안에
그리고 뭐 분양권 전매가 되냐 안 되냐 하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투자 가치가 있네 없네 그런 소리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세종시 그냥 조정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 다 묶어놨습니다. 아주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곳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좀 우리 서울도 이제 그렇지만 아예 세종시는 세 군데 모두 잡혀 있습니다. 조정지역 그다음에 투기 관료지구 그리고 투기지역 하여튼 세법이 될 것만 공법이 될 건 세종시 때려잡으려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되니까 좀 사볼까라고 많이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세종시 같은 건 좀 괜찮냐고 저한테도 맨날 물어봅니다. 강의 간다고 하면 그것도 수리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의자를 한 다섯 여섯 개를 두고요. 그리고 뭐 가리는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보세요 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 요게 이제 자 금방 보셨던 임시 중개 시설물 파라솔 떴다방 요 이제 중개 시설물 자 요거 이제 시설물 설치하게 되면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1년이나 이하는 11개가 나올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악보자다 해서 다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당할 건데요. 이거 당할 건가요? 안 당할 건가요?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모두 이제 이렇게 이제 의자 몇 개 쭉 놔두고 앉혀놓고 이제 설명도 해보고 이런 것들은 괜찮겠냐고 전단지도 좀 나눠주고 뭐 팜플렛도 나눠주고 괜찮을 수 있겠냐고 그다음 이제 요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좀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다 이렇게 이제 차단할 수 있는 도면 그래서 요걸 이제 도면 우리 야구장 같은 게 이렇게 이제 비 오면 이렇게 딱 예, 저기 아마 서울 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넥센이 아마 구장이 아마 쓰는 것 같은데 바로 도면 자, 미국에도 요런 이제 도면 야구장 이랬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부를 이렇게 차단할 수가 있고요. 자, 의자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는 오시라고 해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갑이 설명을 A한테 B한테 설명을 이렇게 막 해주고 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합니다. 근데 자, 둘 중에서 하나가 이제 임시 중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해서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당한다. 요게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판례 안 바뀔 거니까 나도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둘 중에서 하나는 교도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념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의자가 좀 많고요. 그리고 여기 상당히 좀 아주 넓게 하고 있으니까 꼭 요 놈이 꼭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놈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요 놈이 문제가 될까요? 둘 다 문제가 되는 거나 둘 다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딱 하나만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자, 어느 쪽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자, 위쪽이 아니라 우리 아래쪽. 여기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 초벌 아예 안 받습니다. 요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가요? 여기가 이제 임시 중개 시설물에 해당된다. 요게 이제 자, 속칭으로 떴다방. 방이 떴다고 해서 이제 떴다방. 방이 떴다네. 요런 소리입니다. 여기서 요게 바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파라솔 같은 거 아예 없잖아요. 차단은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여기는 이런 게 사실 요게 더 낫겠죠. 이렇게 아예 그냥 여기 앉아서도 설명 듣고 싶으면 또 C도 나도 한번 들어볼까라고 해서 괜히 그냥 뭐 음식점 이렇게 잘 되는 거 사람들 많이 쓰면 거기 들어가 보고 싶을 겁니다. 이런 거니까 차라리 여기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단하지 말고 우리가 뭐 기획부동산도 아닌데 뭐 떳떳하게 하지 뭐하러 이렇게 차단을 하냐고 합니다. 의자 정말 딱 한 개만 있다고 해도 외부하고 차단이 된다. 이러면 이거 사무소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라솔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1년이나 지역이나 그리고 1,000만 원이나의 벌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놈이 문제가 됩니다. 요놈이. 자, 위에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지만요. 요 판례가 이제 최근에 또 나오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제 조심할 건지 아예 해도 괜찮을 건지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문제. 여기가 꼭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꼭 저렇게는 하시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고 들어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 동영상 찍어다가 저기 세종시장님한테 얘 이러고 있대요. 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정말 나중에 검찰청까지 가셔야 됩니다. 문제가 아주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징역 벌뜨면은 자격 취소. 벌금만 받아도 300만 원 이상이면은 등록 취소. 우리 저번 주에 봤을 겁니다. 3년 동안 영업을 못 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입니다. 무조건 빼앗아와.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니까 2번. 우리 83페이지 2번에서 분사무소. 요 분사무소에다 이제 별표 3개. 하여튼 분사무소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꼭,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자, 어렵지 않을 건 이제 꼭 나온다.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먼저 83페이지 여기는 이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83페이지에 분사무소 요거 이제 한두 지문 정도 간단하게 아주 쉽게 이제 간단하게 뭐 틀리게는 안 할 겁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 된다 그러면 교도소 갈래 그런 소리 나올 겁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도 안 돼. 하여튼 무슨 절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등록할 수도 없고 허가도 안 나오고 하여튼 어떤 경우도 안 돼. 하늘 두쪽 나도 안 된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분사무소 이렇게 분사무소도 이제 어디서 떨어져 나온 사무소, 분리돼서 나온 사무소, 여기가 이제 분사무소. 자,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제 무조건.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설치 신고를 할까요? 자, 첫 번째 이제 신고, 제1순위가 이제 신고를 어디다가 할까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다 할까요? 주된 사무소에다가 할까요? 요거 잘못 신고하게 되면 신고 안 받아주니까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제1순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보증 설정. 우리가 보증 설정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자세히 보실 건데 사고 쳐놓고 책임을 안 지니까 보증 보험에 가입하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보증 설정. 우리가 요즘 이제 잘 사무소에다 잘 안 붙여놓던데 뭐 150 가입 없어라고 스티커가 딱 붙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보증 설정입니다. 보증 설정.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돈 1억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 25만 원 정도 내고 지금 19만 8천 원입니다. 그거 내면 딱 1년분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1년에 매년 좀 돈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지긴 할 건데, 됩니다. 보증 설정 할까요? 안 할까요? 요런 게 바로 시험 문제감으로 출제 1순위, 2순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절차는 거의 안 나올 건데, 어떤 절차로 분사무소가 설치가 될까요? 딱 여기서 한 문제가 무조건 매년 나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분사무소는 꼭 항상, 분사무소가 이제 만약에 서울에, 자, 여기 이제 서울에 종로구, 자, 서울에 이제 종로구가 바로 서울은 특별한 시니까 뭐 여기 서울 앞에다가 도 이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그렇잖아요. 앞에 뭐 대전처럼 이렇게 뭐 대전 광역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세종시 그런 것처럼 자치시니까, 특별 자치시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 없이 바로 여기 특별시 광역시니까 바로 서울의 종로구. 그래서 이제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주된 사무소라고 해서 이게 한 본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된 사무소, 상호를 거의 같이 쓰고 있는데 주된 사무소가 어디가 있다고요? 서울의 종로구. 자, 그럼 이제 서울 종로구청에다가 서울시장님한테 가면 이제 신고 아예 안 받아주고요. 이런 도하고 동급이니까. 시군구에다가, 시군구에다가 자, 등록 신청하는 거지 서울시에다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 같으면은 자, 특별하게 우리 세종시는 구는 없도 없으니까 그냥 세종시장님한테 하세요. 우리 세종시장님은 약간 특별한데 거기서 다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에다가 구청에다가 여기는 등록을 먼저 했을 겁니다. 자, 먼저 주된 사무소 등록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세종시 보실까 이제 세종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세종시 저 세종시에다가 여기는 나성동 이렇게 동으로 빠졌죠. 동으로. 자, 구가 없으니까 구가 없으면 시로 오세요라고 세종시지. 세종시에 가서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분사무소 어디다가요? 세종시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나성동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분사무소. 근데 분사무소는 또 자, 주된 사무소는 등록이라고 하는데 등록기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받았을 겁니다. 등록기 좀 갖춰서 등록을 바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등록이라고 또 하지 않고요. 분사무소는 또 신고라고 합니다. 신고. 자, 신고를 맞았다고 신고필증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이제 신고를 하게 될 거예요. 분사무소 신고를 세종시에다 갈까요? 사무소 있는 곳에다 갈까요? 아니면 따로 곳방으로 완전 엉뚱하게 종로구에다가 신고할까요? 여기입니다. 어디다가요? 그래서 이제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자, 이게 이상하니까 시험 문제 제1순위가 분사무소 신고를 어디다 가냐고 합니다. 자, 세종시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항상 여기가 시험 문제 제1순위. 여기가 봐야 신고를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손바닥 뒤지게 얻어맞고 쫓겨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종시 가서 신고하면 저거 한정지사 한다고 그럴 겁니다. 또 비 오는 날 가면 날구지 한다고 아주 쫓겨납니다. 먼저 첫 번째 분사무소 신고를 딱 두 군데인데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문장 꼼꼼하게 안 보시면 벌써 뒤통수 얻어맞고 있을 겁니다. 딱 출제 길목이 있습니다. 자, 시험장 가가지고 그거 나왔나 안 나왔나 찾으러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하고 가셔야 됩니다. 걔 또 시험장 갖고 시험장에 가서 그냥 열심히 생각할 거예요. 머리만 아주 죽어라고 아픕니다. 겁니다. 결국 이제 그 50문제 다 풀지 40문제 다 풀지도 못합니다. 50분 안에 풀지도 아예 못할 정도가 됩니다.
다 그러는 거 아니지만 한 반 정도는 아 예상해서 이제 나온다 했던 문제도 거의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 요거 아니면 요거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분사무소 같은데 분사무소 아니요. 자 분사무소 등록관청이 거기 왜 가냐고 입니다. 자 부동사무소는 있는 관청에다가 신고를 하는데 여기 가면 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에서 그러더냐고 막 그럴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알려줬냐? 그럴 겁니다. 제가 공부한 지 오래돼갖고 잘 기억이 안 나서요. 그러면 조금 이쁘게는 봐주겠지만 쫓겨나요게입니다. 저 안 돼. 안 됩니다. 어디 가라? 서울 가라. 서울 가라. 주된 사무소. 자, 그럼 난리가 납니다. 대전에 분사무소가 있어도 서울 따가. 난리가 납니다. 저기 부산에 있어도 광주에 있어도 제주도에 있어도 다 어디라고요? 서울에다가. 그러니까 모두 모이라는 겁니다. 모두 모여라.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분사무소, 정말 분사무소 막 시군구마다 정말 여러 개 둘 수 있을 건데, 여러 개 둘 수 있는데 다 어디다라고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여기다가 신고를 아예 하라는 겁니다. 신고가 이상하네. 이상하니까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 꼭 나온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라고요? 주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라고 하는데, 하여튼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완전 그래서 이제 따로 곱합니다. 세종시에다가 두는데 서울에 종로구에다가 여기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그래야 받아주지 절대로 다른 쪽에 가서 신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 두 쪽 놔도 안 돼. 신고할 것도 모르냐 막 그럴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제출 서류. 요 제출 서류 이제 등록 신청할 때는 거기 이제 아예 그냥 거의 안 내다시피 하는데 여기는 서류가 이상하니까. 서류가 이상하니까 여기는 나와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자 분사무소 분사무소 지키는 사람 대표자라고 하지 않고요 책임자.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 있는 주된 사무소 있는 사람은 여긴 또 대표자가 그러니까 명칭만 약간 다릅니다. 여긴 대표자라고 합니다. 대표자 대표자. 근데 분사무소는 누구라고요? 책임자. 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있다고 합니다. 책임자. 어차피 뭐 대표자와 같은 문장인데 자 분사무소는 책임자라고 합니다. 책임자. 근데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저번에 봤었을 겁니다. 자, 주된 사무소 대표자도 반드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왔네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X.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 있어야 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사무소도 바로 여기는 자격증. 근데 자격증 내라는 소리 아니고요. 자, 책임자의 그리고 교유. 자, 먼저 중개업은 생전 안 해본 일이니까 사고 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실무 교육입니다. 실무 교육. 자, 실제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교육받고 오라고. 정말 4일 동안 빡세게 교육을 아예 받아야 됩니다.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막 시간마다 출석 부르고 사인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뭐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바빠갖고요. 다음번에 오세요. 라고 아예 보내버립니다. 가든지 교육 받을 건지 선택하세요. 여기입니다. 정말 아예 이외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실무교육, 시험도 봅니다. 실무교육, 그리고 수료. 자, 수료나 뭐 이수나 같은 소리인데 맞췄다고. 실무교육, 수료. 그리고 확인증. 이렇게 확인증이라서 이제 실무교육 받았다고, 받았다고. 그거 확인해주는 협회에서 이제 줄 건데 요 확인증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증 사본. 자, 원본은 아예 필요 없지만 일단 사본도 내야 되고요. 요 서류가 없으면 분사무소 신고를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자 거 말고 누구 거요?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여기다 연수교육 그럴 거예요. 자, 교육 종류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시험 문제 이미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시험 문제가 분사무소 보고 직무교육. 직무교육 말고 실무. 자, 정보원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이 바로 직무교육입니다. 그거 말고 실무교육. 제일 빡센 교육. 4일 동안 실무교육을 받아야 그래야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고 안 받아줘.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이제 우리 저번 주에 등록 신청할 때 여기 보증 관련 서류가 여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있어. 그러니까 출제 2순위가 보증 관련 서류가 뭐 출제 1순위 여기지만 자, 요게 이제 1순위, 요게 1순위, 요놈이 2순위. 그러니까 요거 안 나오면 요거 나온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보증 관련 서류인데 자, 주된 사무소는 2억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실 거고요. 자, 분사무소는 보증 관련 서류를 얼마라고요? 1억. 최소한 1억 원 이상을. 요 금액도 자주 나옵니다. 자, 1억 원 이상을 뭐라고요? 설정을. 그러니까 내가 사고 쳤을 때 최소한 1억을
이력을 물어줄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든지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제 가입하든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지금 많이 안 한 것 같더니 이시영 씨가 광고했던 한방 거기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가 광고를 냅니다. 변호사가 자꾸 밖으로 건드니까 우리도 광고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1억 원 이상을 뭐라고요? 설정입니다. 자 그것을 딱 광고 들어보게 되면 변호사는 이거 보증 설정 안 하니까 사고 쳐도 변호사는 배만들이 될 거예요. 우리는 1억 원 이상 보증 설정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손해배상 책임. 여기는 아예 그냥 우리 개업한테 물을 게 아니라 협회 가서 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억 원 이상을 주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는 분사무소를 자 분사무소 어떠냐고 분사무소 확보 서류 항상 우리 사무소를 확보해서 등록을 하든지 신고를 할 거니까 사무소 얻었냐고 사무소 확보 서류 요 사무소 확보 서류를 내야 자 내야 이제 여기는 예, 분사무소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종 2종 지금 아예 안 가리고 1종도 괜찮고 자 우리 중개사무소 원래 2종입니다. 우리 공법에서도 1종이냐 2종이냐 그런 구분도 아주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니까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1종이냐 2종 많이 이용하는 1종 중개사무소는 집 팔 때 집 얻을 때 가끔씩 가다 보니까 1종 아닌데 뭐라고요? 2종인데 하여튼 2종이 됐건 1종이 됐건 근린생활시설이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편하게 예전 무조건 2종만 얻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1종도 괜찮습니다. 면적을 조금 제한하긴 한데 여기는 근린생활시설만 하다 종 묻지 말고 근린생활시설만 요것만 얻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무슨 주거용에서 중개사무소 하겠다고 안 받아줘. 그게 근린생활시설이니 그게입니다. 요 근린생활시설을 얻어야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나올 거니까 요런 용도를 보라는 겁니다. 잘못 얻어놓으면 난리가 나요. 신고 안 받아져요. 등록을 안 받아져요. 여기입니다. 건축물 대장 다 조회해보면 나와요.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책임자. 예전에 좀 있었는데 책임자가 자격증. 요 책임자의 자격증. 자격증 있냐고 얘기합니다. 자격증은 없습니다. 교육은 받아라. 요 교육은 받아라는 있는데 뭐 책임자의 실무교수료 확인증은 내는데 자격증은 낸다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격증 예전에 자격증 냈었지만 지금은 자격증을 안 내요. 요 자격증을 위조해서 내니까 지금은 시도지사한테 등록관청에서 확인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교부 확인 이런 소리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가 자격증 주니까요. 자격증 주셨는지 교부를 확인하겠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갑한테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이제 교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여기는 직접 등록관청에서 확인하지 내라는 소리 아예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교육은 받았니? 그건 내. 근데 자격증은 낼 필요 없다. 아예 줘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절차는 이제 거의 안 나올 정도인데, 그래도 조금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엉뚱하게 금방 보실까요? 자, 먼저, 여기 주된 사무소, 이렇게 주사무소가 뭐를 받았습니까? 주사무소가 분사무소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그러면 분사무소 쪽은 설치가 돼 있는데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보셨습니다. 여기 이제 종로구에다 신고를 해놓으니까 종로구에다 사무소를 안 뒀는데 거기다가 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세종시가 알아? 몰라? 몰라. 우리 세종시장님한테 거기다 분사무소 신고했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가 설치했을 겁니다. 요거 이제 설치 예정적이라고 합니다. 설치 예정적 관할, 요 예정적 관할 바로 세종시장님한테 뭐 한다고요? 통보. 요 절차가 이제 통보. 서류를 싸다가 보는 게 아니라 알린다고. 요 통보하는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체 없이, 나다 신고를 받게 되면 꾸물거리지 말고 여기다 무슨 치를 걸으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뭐 한다고요? 알려서 이제 분사무소 세종시에서 나가보라고. 아까 이제 근린생활시설 얻었는지 요거 사무소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후까지는 아닌데 사무소 심사를 누가요? 그렇죠? 가까운 쪽에서 해봐야 되니까 서울에서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가까운 세종시에다 알려서 세종시 공문 보고 나가봐라 그럴 겁니다. 사무소 심사는 누가 한다고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고 근데 근생이 아니네요. 그럼 사무소 안 내주겠네요. 다시 통보해서 여기서 이제 사무소 안 내줄 거야 라고 설치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끝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만 정리를 잘해주시면 가서 여기도 뭐 거의 잘 안 내요 여기입니다. 어디다가 신고를 하냐고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가 있냐고 없냐고 자격증 있냐고 없냐고 이 정도 선에서 쇼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도 이제 거의 나오진 않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절차에서 처리되는 처리 기간 분사무소 얼마 정도 처리 기간 있을까요? 바로 처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놀라는 거 아닌데 7일 일주일입니다. 요게 이제 사무소 심사 들어가죠. 책임자가 결격사유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보증서정 했는지 봐야죠. 자격증 있는지 봐야죠. 근색 맞는지 봐야죠. 자, 이러니까 시간이 꽤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서식에도 오른쪽에 보면 7일, 처리기간은 7일. 아예 7일 동안 꼼짝 말하는 소리는 아닌데 7일 이내에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맨날 우리 법령에서는 요거 얼마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뭐 지체 없이 여기다가 열을 그러면 X개입니다. 일주일만 걸려.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7일 정도 걸린다. 좀 기다려봐야 된다. 왜 바로 처리 안 해주세요? 서식이 있잖아.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에서 이제 야, 분사무소가 좀 독특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매년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꼭 표 3개. 항상 우리 3개 보겠지만 83페이지에 분사무소. 자, 중간 아래쪽에 두 번째 분사무소 별표 세 개.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여기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장이고요. 자, 먼저 분사무소는 이미 종로구에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도 또 분사무소를 줄 수 있냐고. 자, 금방 보셨네요. 사무소는 개수가 몇 개다? 한 개만.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있는 시군구는 어쩌라고요? 포함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제외. 제외를 시키라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는 거긴 빼고 시군구마다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종로구만 빼면 된다는 겁니다. 옆에 뭐 은평구가 될건 관악구가 될건 용산구가 될건 성동구가 될건 나머지 24개 구에는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로구 하나만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해 있는 시군구는 뭐한 제외한 치사격이다 포함한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제외. 그 제외 정도는 꼭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거기 공인중개사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공인중개사 반드시 책임자.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자도 공인중개사. 책임자도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 돼.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분사무소 신고는 어디다가 할까요? 이제 출제 1순위가 나왔습니다. 1순위, 2순위. 그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내년에 가도 나와 있을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를 하려면 분사무소 있는 쪽 같은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시험 문제 안 냈을 거예요. 좀 이상하니까 시험 문제가 제일 1순위지 안 이상하면 안 내요. 누구든지 다 맞춰요. 그럼 문제 아니에요. 라고 할 겁니다. 자, 먼저 자, 신고서 서식 우리 교재들 소개해놨고요. 자, 요식형이니까 신고서 써서 내고 인터넷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가야 돼. 가야 됩니다. 서류 쌓아가지고 가야 돼. 라고 해서 신고서에다가 뭐라고요? 자, 아래에 있는 서류 그 세 개를 첨부해서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여기 나왔네요. 자, 두 번째 줄에 중간 앞쪽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거기 꼭 밑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꼭 시험장 가보면 분사무소 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바닥만 뒤지게 얻어맞고 아주 쫓겨납니다. 한마디 더 하면 옥상 끌려가고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주시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거기를 왜 가 주책 맞게 기원하셔야 됩니다. 번지수가 달러입니다. 주된 사무소 완전 따로 오빠 기원하셔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하세요.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왔을 거니까요.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완전 따로 국바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1번 쪽으로 바로 이제 요게 이제 제출 서류입니다. 첫 번째 책임자. 뭐 받았냐? 교육 받았냐? 근데 무슨 교육이라고요? 실무. 자, 어디든 여기다 이제 연수교육 이럴 것 같습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마다 보충교육 받는 게 바로 연수구.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슨 교육? 실무. 여기다가 무슨 직무. 직무는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 커피 타고 청소하는 중개보조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요. 3시간에서 4시간. 여기는 4일. 제일 빡세게 교육받습니다. 실무교육 받고 수료했냐고. 확인증을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서 줄 거니까 그거 내라고. 교육받았네. 그럼 사고 안 찍었네. 라고 안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출제 2순위가 나왔습니다. 무슨 설정이라고요? 보증 설정. 등록 신청할 때는 없었으니까 여기는 또 있다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한꺼번에 가지고 가기입니다. 우리 저번 주 우리 등록 신청할 때는 자, 등록 통보 받고 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보증 설정을 업무 개시 전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없었습니다.
분산함수는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요거 안 내면 신고를 못 한다는 겁니다. 2번. 또 요놈 정말 밑줄 잘 읽습니다. 보증 설정 안 낸다고 하면 신고 못 해. 뭐라고요?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라는 겁니다. 내야 됩니다. 그럼 그 옆에다가 이제 등록 신청 때는 제출 X, 등록 신청 때는 제출 안 했는데 어디라고요? 분산함수 신고할 때는 내라. 한꺼번에 다 처리할 거니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보증 설정 먼저 이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신고할 때 해라 합니다. 뭐 세 번째는 복잡해 올 것 같습니다. 사무소 얻었니 합니다. 근생 얻었니 분사무소 확보 서류. 뭐 가로권은 뭐 나중에 또 볼 거니까요. 하여튼 서류 내라. 사무소 얻었니 그 사무소 갖고 개업할 거니까 분사무소도 근생 얻었니. 아예 요 세 개가 없으면 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격증은 확인할 거예요. 유조해 오니까 내지 말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앞에 아래쪽이 정말 박스 아주 잘 정리해놨습니다. 자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정말 없잖아요. 등록 신청서에다가 여기도 대표자나 임원 사원이 실무 교육 받았니? 교육명칭 바꾸고 지금 사진이 커졌네. 반명원판이 아니라 여권요. 자 이제 개인 또 사진이 반명한 반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3cm, 4cm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디귿번 옆에다 여권용 옆에다가 이게 작년부터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다. 올해는 언급도 안 했다. 그럼 내년도에 나온다. 반명한 반 말고 뭐라고요? 여권용. 하다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여권용 3.5 그리고 4.5라고 해서 반명한 반보다 0.5씩 가로세로가 좀 크다는 겁니다. 사진 적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니까 사진관에 가서 잘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돈 많으면 깨질 거니까 여권용 사진 찍으세요. 입니다. 어디 외국 가냐고 그러면 그냥 외국 간다고 하셔야 됩니다. 네 사무소 옆에다가 아주 내가 사무소 차릴 거예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무소 확보 서류 내야 되고요. 결격사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외국인은 또 바로 이제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가 들어가요. 자, 이러니까 7일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분사무소도 며칠 정도 걸린다? 7일. 그리고 분사무소도 설치 신고 나오죠. 신고서. 자, 니은번 똑같죠. 책임자 보고 교육받았니. 요 디귿. 요 디귿이 정말 없잖아. 등록 신청할 때는 없어. 나중에 등록 통보 받으면 나중에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을 했는데 우리 분사무소는 디귿번이네요. 보증 설정 서류가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요 디귿번에다가 다시 한번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디귿번. 보증 설정 서류가 필요해요. 출제 2순위. 출제 2순위가 이제 보증 설정 서류 필요하게 안 필요하게. 하여튼 뭐 출제원이 딱 낼 거 정해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험장에 왔니 그럴 겁니다. 자,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5페이지에 이제 가로 세 번째 볼까요? 자, 신고필증 누가 줄까요? 자, 먼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여기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주된 사무소일까요? 분사무소일까요? 주된 사무소. 자, 우리 법전에도 이렇게 써놨지만 요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 자, 그럼 거기 등록관청 위에다가 주사무소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된 사무소가 서류 주지. 분사무소가 주는 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가까우니까 나가면 본다. 정말 분사무소는 헛개비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주된 사무소 시장님이 나가봐. 그러면 나가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그냥 째려만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네요. 그럼 처분도 못 내리고 또 주된 사무소를 알려서 서류가 거기가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에서 처분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준실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아래 나오죠. 신고필증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엉뚱한 쪽에다 신고해놨으니까 그 설치 예정지에 관할 시장 권수구청장한테 뭐한다고요? 통보. 송부 그러면 안 되고요. 알려. 나가봐. 요 심사 때문에 나가봐. 통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7일 그러지 말고 지체 없이 꿈을 걸지 말고 지체 없이입니다. 거의 뭐 시험 문제 안 내봤는데 뭐 모의고사에 저 지체 없이를 두 번째 줄에 지체 없이를 7일 이내에 알린다. X. 하다 2, 3일 아무리 정말 꾸물거려도 2, 3일 안에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나가봐.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자, 분사무소 신고필증 잃어버렸네요. 아니면 기재사항이 바뀌었네요. 그럼 재기업부 신청을 하여야 자, 여기서 할 수 있는지 하여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신고필증 이렇게 교부하고 나서 지체 없이 여기 위에 있는 문장 똑같이 나왔습니다. 통보한다. 자, 1번은 그냥 위에 있는 문장하고 똑같으니까 놔둬도 괜찮고요. 자, 2번 여기서 이제 소식, 자, 재기업부 신청. 자, 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사항 변경이면 반드시, 자, 신고필 첨부해서 재기업부 신청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호를 바꿔다 책임자가 개명을 했다. 여러분, 이때는 반드시 신고필 첨부해서 재기업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기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도 이제 요게 우리, 우리 서식에도 우리 법령에 서식에도 요게 나와 있습니다. 뭐 교수님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서식에 요렇게 나와 있어요. 왜 7일 정도 걸리나? 요 소리입니다. 나 먼저 분사무소 설치신 거, 그 분사무소 설치신 거 어디다 간다고요? 주된 사무소. 자, 거기 분사무소 설치신 거 그 아래 그 공백에다가 주사무소 이렇게 써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 1순위 분사무소 아니요 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접수. 자, 이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책임자는 결권 사유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맛이 갔는지 확인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막 본 적 어디냐고. 아, 거기다 쓰라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신고 기준 사무소는 맞는지 교육은 받았는지 책임자가 자격증 있는지.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신고필증 교부해 줄 건데요. 여기까지 며칠 걸린다고요? 저기 접수해서 신고필증 교부 며칠 하고요? 7일. 거기다 7일 딱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백 많네요. 저기 접수해서 신고필증 교부. 자, 여기까지 해서 7일 정도 걸린다. 기다려봐. 요 소리 합니다. 자, 7일 있으니까 한 2, 3일. 뭐 빠르면 정말 다음날 바로 다 끝났으니까 오세요. 신고필증 찾으러.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길어지면 일주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심사 들어가.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우리 등록 신청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해라. 이미 서류 내놨으니까 보증 설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고필증 교부 아래 보시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꿈을 걸지 말고 지체 없이 저기 주된 사무소가 저 신고를 주된 사무소에 받아놓으니까 분사무소 나가봐라. 제일 아래줄에 박스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 뭐 한다고요? 통보. 여기 이제 지체 없이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법전에 다 나와 있는 서식이 바로 요거. 요거 보니까 정말 딱 한눈에 보입니다. 이런 거 정말 많이 시험 문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 뒤에 이제 86페이지에 서식이, 요 분사무소 신고서 서식. 자,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28에서 아주 엉뚱하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뭐가 들어가냐고, 들어가지 않는 게 뭐냐고, 그거 아주 엉뚱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다른 쪽에서도 나와볼만 해요. 자, 서식 같은 거 아예 안 보고요. 자, 내용 보느라고 아주 바쁘다고. 누가 뭐 뒤에서 총 들고 오는 것도 아닌데 바쁘게 막 도망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안 봤지 하면서 시험 문제 내놨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저기죠. 자, 처리 기간 얼마라고요? 7일. 저 위에 있네요. 7일. 오른쪽 제일 꼭대기 7일입니다. 음영으로 좀 됐을 겁니다. 7일. 그러니까 여기 심사 들어가니까 일주일 정도는 걸린다 하기입니다. 좀 기다려봐 고소리합니다. 심사 들어가. 자, 그리고 이제 신고인은 누구인지, 그러니까 성명 대표자가 누구고,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주소는 어디고 전화번호 어떻게 되고 휴대전화번호까지 이런 것들 다 채워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본사. 자, 우리 주된 사무소를 이제 본사라고 표현했는데 본사는 어디가 있냐고. 여기 이제 주된 사무소를 얘기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어디요? 그리고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둘 거예요? 그럼 저기 이제 본사가 앞에서 서울의 종로구 이렇게 써놓을 거고요. 그다음 책임자는 홍길동. 그 다음 이제 분사무소는 이몽룡. 그러면 그 아래 이제 분사무소 세종시 나성동에다가 둘 거예요. 책임자 이름은 뭐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가 발급을 해 주셨냐고, 세종시장님이냐고, 대전시장님이냐고, 전라북도 도지사냐고, 이런 식으로 자격증 교부를 확인할 거니까 그 발급 시도를 거기다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정말 이런 서식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 안 내. 자격증 누가 줬는지 확인할 거요. 세종시장님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할 거예요. 이것들이 유조에 오더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유조에서 등록 신청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등록증까지 내주고 그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정말 시군 구청이 허술한지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줘야 할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격증 낼 필요 없어.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신청이 그럼 여기다 이몽룡이라고 해서 이제 누구 받아라? 저기 서울의 종로구 정장 받아라. 라고 요거 중간까지 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서식 나오죠. 책임자는 교육받았니?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보증 설정 해야 분사무소를 신고할 수가 있답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없드만. 없드만 뭐라고요? 분사무소는 나와 있다는 겁니다. 출제 2순위. 출제 2순위가 보증 관련 서류 내냐고 안 내냐고 내야 된다고. 자, 세 번째 자세히 볼 거고 중개사무소 확보했냐고 입니다. 근생 얻었냐고. 업무 시설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정도는 안 돼. 그래서 뭐 산업 등의 시설건 이런 거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공장으로 쓰던 거 막 창고로 쓰던 거 등록 신청 해봐라. 손바닥 뒤지거든 마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아래 이제 법인도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지금은 등기부 등본 그러면 안 되고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시공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이런 것도 꼭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 나왔네요. 처리가 왜 일주일 정도 걸리는지 쭉 이렇게 나왔잖아요. 본사무소가 신고를 받아서 접수 확인하고 자 신고 기준 검토하고 신고 필증 내주고 요까지가 7일. 7일 정도 걸리고 꿈을 거리지 말아 지체 없이 분사무소 등록관청에다 알려 라고 해서 옆에 이제 87페이지 요 신고필증 요걸 벽에다 걸어놓고 자 등록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신고필증.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시험 문제가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분사무소가 뭐가 등록증 있냐고 뭐라고요? 신고필증. 그리고 사진이 옛날엔 반명합반 해서 3cm, 4cm 그랬는데 뭐라고요? 커졌다고 합니다. 저 위에 벽에다 걸어놓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 합니다. 막 눈이 2.0입니까? 아니잖아, 합니다. 사진도 잘 안 보이니까 사진 좀 커져라. 커져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쭉 해서 이제 저기 아래 보시면 이제 세종시장님, 저기 서울 같으면 종로구청장, 은평구청장, 자, 직인이 이렇게 꼭 날인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인장 등록도 나중에 배우실 건데, 자, 중간 쭉 아래 보시면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한 인장이 뭐냐고, 그거 이제 빨간색으로 딱 도장이 찍혀져 있을 건데, 요 도장도 거기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바꾸면 A에서 B로 바꿨네요. 도장 잃어버렸네요. 아니면 많이 쓰다 보니까 옆에가 깨졌네요. 복달 안 하니까 바꿔라. 변경되면 그 B. 그 옆에다가 또 변경된 도장 거기다 날인합니다. A도장, B도장 나란히 거기다가 자, 등록 신청할 때 그리고 분사무소 신고할 때 같이 등록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자, 그 옆에 이제 88페이지는 공동사용. 자, 공동사용은, 자,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는 거의 크지 않는데요. 자, 88페이지. 우리 공동사용도 한번 간단하게 여기도, 자,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공동사용 정도는, 자, 공동사용 정도는 아마 올해 정도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요.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꼭 잊어먹을 만하면 안 낼 줄 알았냐 하면서 냅니다. 요 골탕 먹인 재미가 아주 쏠쏠해갖고, 공동사무소. 아마 올해 정도 되면 공동사무소는 꼭 나올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공동사무소 한번 조의를 꺼내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가끔씩은 내니까 요거 이제 별표 한 두 개 정도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갑하고, 그 다음에 을하고, 그 다음에 병. 우리 이제 개업을 하실 건데, 그리고 자, 처음에 우리 동기들. 자, 처음에 이제 동기들. 개업을 지금 처음 하는데 아주 그냥 여기는 처음을 하다 보니까요. 중개업 하실 때 처음 개업은 아주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만약에 요 첫 계약서 쓴다 그러면 첫 계약서 쓰시면 아주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한 2박 3일 그죠? 2박 3일 동안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첫 번째 계약서 쓰니까 요거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나마 요즘은 이제 먼저 써놓기도 하고 이제 전산으로 하니까 괜찮지만 막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직접 썼습니다. 막 손 떨고 그냥 막 땀 뻘뻘 흘리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막 몇 번째 그냥 서식을 받고 그냥 나 그러면 우리 매도모 있으니 그거 보고 있으면요 아주 환장한다 합니다. 지금 막 2시간째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쓸 건지 자 우리 매도모 순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제 배고파 죽겠는데 점심때가 됐는데 계약서를 지금 2시간째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이러면 아주 미쳐버립니다. 자 이러니까 첫 계약서 썼을 때 얼마나 정말 떨리겠냐고 합니다. 아주 그냥 가슴이 아주 두근반 서근반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많이 어려우실 건데 근데 만약에 같이 사무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설치하시게 되면 좀 잘하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분은 그냥 상가를 잘해, 여분은 공장을 잘해, 여분은 주택을 잘해. 또 계약서는 또 우리 제일 잘 써.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동 사무소면 네가 계약서 써라라고 해서 아니면 또 서로 의논하고 또 옆에 앉아 계시면 걔 또 앉아. 안전하게 이제 또 여기도 마음도 그냥 진정되고 잘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잘못 쓰면 우리 갑이 그냥 요거 잘못 썼다고 수정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뿐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사무소 같이 사무소를 이렇게 두고 여러 개업들이 같이 이렇게 사무소 한 개를 두고 사무소가 하나입니다. 사무소를 공동으로 같이 이용하니까 공동사무소 이 공동사무소도 처음에는 정말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보증금 한 1억 월세가 막 여기 100만 원 이러면 혼자 부담하려면 아주 여기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손님이 아주 손님이 하나도 없고 그냥 파리만 왔다 갔다 파리만 정말 알리고 있습니다. 막 겨울에도 막 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정도니까 정말 그 요즘 아주 여름에는 그냥 모기도 없더니 요즘은 또 아예 그냥 지금 모기가 막 겨울에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니까 이제 아예 그냥 손님은 한 개도 없고 그리고 파리만 왔다 갔다 그리고 손님 와갖고 그냥 저거 초보네 하면서 아예 한 10분도 안 걸려서 나가시네요.
옆에 가서 계약서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3개월 동안 아예 그냥 수입 자체가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럼 요거 이제 어떻게 부담하려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월세도 계속 내야 되고 종업원 월급도 좀 챙겨줘야 되고 이러면 사무소 운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한 3명이 3분의 1씩 하면 권리금도 또 주고 이제 들어가야 될 거니까 보증금도 꽤나 돈 좀 많을 거니까 3분의 1, N분의 1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 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담도 적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보 같은 거 좀 상가를 잘하네 그러면 상가 잘하는 거 좀 들어보고 계약서 쓰는 것도 앉아서 보고 그럼 여러 가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동사무소가 처음에는 아주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공동사무소 적극적으로 좀 추천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라는 건 아닌데 공동사용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많이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무소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요 세 사람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정이, 요 정이 이제 저기 대전에 있다가 이제 바로 어디로 세종시로 같이 합치자라고 해서 이전을 해올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먼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후배가 와가지고 저도 같이 쓰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자꾸 등록신청할 때도 공동사무소로 등록신청, 그러니까 이전이나 등록신청의 방법으로 그런 거 시험문제도 거의 잘 안 내고요. 방법으로 얼마든지 공동사용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전을 할 때, 등록신청을 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꼭 나올 수 있는 쪽은 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공동사용을 하려면 누가요? 누구한테 승인을 받냐고 합니다.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정말 승인을 받아야 공동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무소 한 여기 한 5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 사람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 15평, 한 20평 이런 식으로 해서 50평을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럼 남의 영향도 첨범하니까 누구요? 다른 개업 공인주사,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걸 시험 문제로 바로 내니까. 그걸 내니까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갈 때 누구라고요? 세 사람 있으면 누구라고? 갑을병의 뭐라고? 승낙서.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승낙서. 근데 오늘 시험 문제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뭐라고요? 승낙서가 필요한데 근데 여기다가 건물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살짝 속였습니다. 건물주의 승낙서를 아마 또 내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건물주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건물주의 승낙서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다른 개업 공인주사, 누구 사무소 쳐들어가고 여기에 아예 그냥 사무소 좀 내놔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고요? 다른 개업 공인주계사지, 저기 A 건물주, 임대인 말고 요 건물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주 말고 누구라고요? 다른 개업 공인주사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승낙서는, 여기 이제 우리 승낙서는 서식도 아예 없습니다. 그럼 A4 용지에다가, 아예 그냥 모르겠으면 시군구청에 가면 A4 용지를 그냥 줘요. 줍니다. 그럼 승낙서 해가지고 이제 중개사무소 소재지는 어디이고, 그리고 사무소 명칭은 뭐고, 그 다음 거기 개업공인주사가 누가 있는지, 뭐 세 사람 있으면 세 사람을 다 쓰시라는 겁니다. 쓰고. 그 다음에 내용에다 이제 다른 개업공인주계사, 다른 개업권사에 바로 승낙합니다. 뭐 다른 개업권사에 승낙을 얻었다. 이런 내용들 이제 쓰시고 나서 여기다 이제 바로 제출해서 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기 세종시장님 받아라. 자, 이러면서 이런 일 쓰고 이제 세종시장님 이런 식으로 이제 귀중해가지고 이제 요거 여기서 내면 요걸로 된다는 겁니다. 승낙서가 서식이 없다는 겁니다. 법에도 서식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승낙서? 임대인이 아니라 건물주가 아니라 다른 개업 공인주사의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를 받아서 내야. 그래 이제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 법에는 아예 안 나오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A4 용지를 하나 더 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소 위치는 어디냐고 요 도면처럼 그려와 버려요. 그럽니다. 뭐 여기 이제 그러면 뭐 여기가 뭐 출입구면 요 출입구를 기준했을 때 당진 사무소 그러니까 나와서 심사를 안 하는데 여기다가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려보라고. 그럼 저기 갑은 앞쪽에 뭐 칸막이 돼 있냐고도 또 물어봅니다. 그다음 을, 자 그리고 병, 그 옆에 저는 저기 옆에 출입구 제일 뒤쪽에서 설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면 유사하게 A4 용지 딱 하나 더 주면서 우리 법에도 그런 거 안 나오는데 공동사무소는 요 공동사무소 설치 장소 위치
이것도 그려오라고 합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심사는 안 나갈 건데 요 승낙서 외에 바로 도면 비슷하게 이렇게 도면 비슷하게 어디다가 사무소 둘 건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정말 아예 거짓 아닌지 이런 걸 정확하게 좀 보겠다는 겁니다. 해서 내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공동사무소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 시험 문제 한 2년 3년 계속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한번 내볼 것 같다. 공동사무소 사무소를 같이 쓰는 사무소. 그래서 이제 아예 남의 사무소 쳐들어가니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 승낙을 했냐고 승낙서 승낙을 했냐는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 신고만 하면 된다 안 돼. 승낙서 가져와 승낙서 따로 승낙서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공동사무소 처음에는 아주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주 괜찮겠지만요 꼭 뭐가요 나중에 이제 오래 가면 이제 요 돈 문제 때문에 이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이제 아주 왼수 돼갖고 아주 그런 왼수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갖고 아주 죽이고 싶은 게 바로 요 돈 때문에 왼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운영하고 나면 빠이빠이 하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옆으로 나가셔야지 계속 하시면 아주 왼수 돼갖고 그렇게 친하더니 그냥 나중에 막 언니 오빠 난리를 치더니 그냥 왼수 돼갖고 아예 등 돌리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안 달라니까 나중에 사무소 웬만하게 운영되시고 어느 정도 알면, 알면은 좀 나오시라는 겁니다. 나오셔라. 그 다음 이제 수입이 아주 괜찮으면 또 수입이 없으면 또 싸움이 분쟁이 발생할 건데 나중에 수입이 좀 많고 고객도 많고 그러면 서로 안 나가려고 할 겁니다. 머리끄댕이 잡고 싶어도 참고 잡고 싶어도 참고 해서 공동사무소가 잘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도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우리 경기도 이천에 가시면은 조금 젊으신 분들이 젊은 이렇게 젊은 분들 이렇게 세 명이 남자들만입니다. 세 번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지금도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이천 그러면 그 세 사람 운영하는 그 사무소를 아예 알 정도로 공동사무소가 우리도 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도 많죠. 입니다. 저기 저 막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 갑 하나 있고 여기 시커먼 남자가 하나 있고 이제 아예 또 종업원도 또 여기도 실장도 그냥 남자 이런 그냥 시커먼 남자 둘이 있다고 그 사무소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사람이 또 많아 보이죠. 공동사무소니까 막 종업원도 갑이 그냥 친구가 됐건 누가 됐건 또 고용해서 앉혀놓고 여기도 앉혀놓고 사무소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 그럼 거기 들어가게 되면 뭔가 좀 잘된 느낌도 있어 보이니까 여기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세부에서 그냥 공장은 누가고 상가는 누가고 아 땅은 누가고 뭐 재건축 재개발은 누가고 이런 식으로 세부하게 되면 상당히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수입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안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냥 해체도 안 되고 그 젊은 분들이 아예 이천을 아예 확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번 잘 해놓으시면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무소 이렇게 커가지고 임대 관리도 하고 막 분양대행도 해보고 재건축 재개발도 해보고 가끔씩 우리 부동산 방송이 보게 되면 나중에 홍보 차원에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 종 물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돈만 주면 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 홍보도 하면서 사무실 홍보도 하면은 전화 자주 온대요. 여기입니다. 전국이 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게 되면 꽤나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 아주 괜찮을 수 있어요. 잘 안 합치려고 하는데 합쳐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부담도 없고 그리고 서로 잘 되고 그러면 서로서로 협조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뭐 하여튼 무조건 합격을 해야 이제 그 소리도 나올 거니까 한번 요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전. 자, 이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요. 자,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인장 등록도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자, 요번 시간도 한 두 개는 자, 두 개는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거 있고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들어가니까요. 조금만 쉬었다가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